일반판이에요. 이쪽. 이쪽 보라색. 이쪽 보라색 아니야 이거. 이건 제가 만드는 색입니다. 원래는 형 원래 이런 색이었던가? 원래는 회색이었죠. 약간 회색, 은색 비슷한 은색, 은색, 은색. 예. 아, 아니, 그러니까 원래 리백 사출색이 어떤 색이었지? 원래 사출색은 이제 요 색이었죠. 회색 느낌으로. 아, 맞네. 맞아. 비둘기 색이네. 원래 사출색은 이미지를 넣을 거야, 유튜브에.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원래 사출색은 그러네요. 회색, 자, 옅은 회색에 방송의 실체를 연보라? 보겠습니다. 연보라에 아무튼 이런 색은 아닙니다, 일단은. 비둘기 색. 이런 색은 아닌데. 아, 생각났어. 남준님 쥐색. 어, 맞아요. 쥐색. 생각났어. 이게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이거를 티탄주 느낌으로 만든다고 만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오빠 생각을 어떻게 알으신 거죠? 티탄주가 이런 색깔 맞아? 그랬어요. 그치? 내 옆에서 크로스본 뱅가드 색깔이 저렇다고 했어요. 아, 맞아. 상철이가 이거 만들 때 원래 야, 이거 형 걔 이름이 비기나 딱 기루스인가? 싫어. 이거 티탄주 티탄주색 형 티탄주 색도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코 재밌겠어. 그럼 티탄주 느낌으로 한번 칠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나온 일반판 립에 비기날 기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빨간 쪽은 비기날 기날 베라로나기라고 나중에 플럭지가 나왔어요. 요즘 립액도 다르게 색깔 바꾸거나 우유랑 살짝 추가하거나 해서 립액 클럽지가 나오죠. 일단 그 나중에 천천히 보여드릴게. 아니 왜냐면 소리 편집할 때랑 영상 편집할 때랑 아 그래요? 오디오를 따로 빼주시는 거죠. 이쪽이 베라 리백 등급의 베라로나 기입니다. 베라로나는 형 뭐야? 베라로나가 뭐야? 타일러님이에요? 네. 그렇죠. 여주인공이죠. 세실리 페어차일드라고 했던 이제 크로스본 뱅가드의 이제 좀 공주님 같은 포지션이죠. 아 대박 여자야 또. 그 히로인이고요. 여자 주인공. 아~ 네. F91 이제 주인공인 예 그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예 그의 시북아노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히로인 격으로 타. 아~ 주인공 여자친구가 타는 그런 기차. 그럼 이게 커플이야? 둘이? 커플은 아니죠. 생산한 데는 다른데.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생산한 데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온과 연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이구만. 네, 그렇죠. 근데 모양은 똑같은데? 백경 또 훔쳐갔나 보지 마크트처럼. 아, 또 그런 생각. 아니요, 시부카는 F91을 탑니다. 뭐? F91. F91. 아, 그럼 얘는 누가 타는 거야? 그냥 찐따스 놈이 있습니다. 아, 얘는 그냥 그럼 자쿠 같은 느낌인 거야? 아닙니다. 대장기인데 약간 좀 악당 중에 좀 멍청한데 귀족 그런 느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형한테 청구하라고 했던 게 이거 베르가 기로스 다른 기체 얘가 나중에 그 F9의 E5기를 타나? 아, 뭐, 나 지금 욕할 뻔했어. 크로스본 네. 아 크로스본 X25기를 탄다. 너무 지금 정보의 홍수가 너무 많아져서 존나 어렵네. 일단 하나씩 하죠. 그러니까 이 빨간 애는 F91을 타는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타는 그런 거고. 아, 그래서 공주님이니까 이런 좀 금색 이런 데에서 의전용 느낌으로 비슷하게 만든 거구나. 그렇죠. 네. 실제로 애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네바 잡이랑 비슷한 포션이 설정 같은 거야, 그러면은. 금색.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얘는? 이게 오리지널 나왔던 예. 역시 그렇죠. 높으신 분들의 의전용이란 얘는 나름 전투용이고 그렇죠. 얘는 전용기 베라로나 전용기라고 원래 그러니까 전용기로 나오긴 했는데 그 옆에가 이제 의전용 그러니까 엔그레이빙 예, 엔그레이빙 장식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고급스럽게 해서 나오려고 예정이었다라고 MSV라는 일종의 설정에서 나온 거고 얘는. 저거는 실제로 애니에 나오는 베라로나가 타는 그냥 비기나 기나라는 건담처럼 아 원오프. 진짜 그럼 얘도 비기나기나가 탄 얘도 베라로나가 그렇죠. 타는 거야? 네네. 아 그럼 둘 다 파일럿은 같아. 그렇죠. 근데 얘는 의전용이고 돈 많으니까요.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 타는 애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돈 많으면 주차장에 같은 페라리라도 여러 대 이렇게 주차해 놓잖아요. 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얘는 왜 그러면 빨간데 베라로나 전용기라고 나온 거야? 그 설정이. 아 아무튼 그럼 둘 다. 얘는 안 나옵니다. 두 기체가 다 베라로나가 거야. 그렇죠. 아... 차이점은 없어. 망고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나오는 거죠. 차이점은
장난감을 더 팔아먹으려고 나오는 건데. 얼굴이 달라. 네. 일단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이것이 아자비 방송의 실체입니다. 얼굴이 얘는 해골같이 눈분형이 있어. 어우 이거 말 지금 되게 상스럽지. 눈분형? 얼굴이 다시 자르게. 해골같이 눈분에 이렇게 좀 해골같이 구멍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안 와. 얘는 좀 지임같이 바이더 형식인데 아. 눈 자체가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좀 해골같이 눈 구멍이 있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눈 구멍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바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모양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좀 여기저기 또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 비슷해. 걔가 걔야. 그 다음에 여기도 달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예요. 어 여기저기 좀 디테일이 다른데 이런 남자님이 누구냐. 이런 앞에 머리 얼굴 바로 밑에 있는 저 독수리 색깔이 붙어있는 요쪽 모양 자체가 둥글곤 하지는 여기는 좀 동글동글하지만 동글동글하고 이쪽은 좀 각이졌지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다르죠? 누가 히터 좀 꺼줘. 완전 다르다. 지금 보니까 뭘 또 완전 달라. 완전 다르네. 생선아님 안녕하세요. 완전 다르고 또 보이면서 다른 부분 또 생각나거나 보이면 또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렇죠? 얘가 친척 오빠인데 얘랑 같이 타고 나가죠 처음에. 지금 잘 안 보이네. 어디가 다르지? 여기 안 나 오래돼서. 아 여기도 있으면? 다르네. 팔 여기는 점이 있고 여기는 점이 없잖아. 아 그거 내가 데칼 붙인 거야? 아, 원래 짱나네. 똑같아요. 짱나네. 데칼도 원래 얘 데칼이 아니라 그냥 있는 데칼 아무거나 붙인 겁니다. 맞겠네. 달라요. 다르고 키 자체로의 특징에는 얘 의전용에는 이 인그레이빙 실이라고 해서 금박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인백구로 바꿔야겠어. 뭐? 인백군 엔지니어 직급. 아니 우리 춘우 형 좀 있으면 이제 노멀 레드 프레임이랑 노멀 블루 프레임 똑같던데 완전 다르다고 얘기하겠어. 좀 있으면 이쪽에 완전 다른 기체라고. 이 윤곽에 들어가 있는 금색 실? 실 이거 다 스티커인데 그냥 스티커고는 좀 다르고 다르지도 않다 얘네는. 그렇게 뻣뻣한 금속 재질이 들어가 있진 않고 얘는 그냥 그러니까. 뭐지? 의전용 자쿠 그거 뭐죠? 자비 도줄 자비 자쿠 도줄 자비 자쿠에 들어있던 인그레이빙 실은 완전 좀 진짜 금속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단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또 그냥 실이에요. 금박 실. 왜냐하면 리백이기 때문이지. 원가 절감. MG와는 다르다. MG와는